와, 볼까요? 저기 보죠. 맞아요. 보죠. 너 먼저 해. 먼저 해. 몇 글자 했어? 아, 제가 할게요. V라이브. 네? V라이브. 우쭈, 우쭈. V라이브? 야, V라이브 썼는데 V라이브를 드리가 있긴 해. 카드 드림 지금 바로 받고 있습니다. 아, 일단 정답 아니고요. 어? 다섯 글자입니다. 1입니다. 4대 1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마지막 문제가 3점짜리입니다. 아유,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맞추시면 동점이 돼서 연장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거 무조건. 자, 다시 설아 작가님의 그림 실력을 뽐낼 시간이에요. 자, 키워드 확인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활동 들어가주세요. 굉장히 너무 친절해요. 그래요?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몰입하셨어요. 어? 소녀! 벌써? 아, 잠깐만, 나 아, 그림 좀 보자. 그림 좀 보자고? 하면서 7대 1로 소녀팀이 승리했습니다. 괜찮아. 아 근데 괜찮아. 우리 멤버들 속보는 알겠는데 소리는 지르지 맙시다 우리. 아 소리 지르지 맙죠. 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수고해주신 양 작가님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실력을 올려주시면서 사실 이게 막상 앉아서 이런 거 그리면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또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리를 한번 가져갔는데 그러면은 바로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아까 또 붙여봤으니까 여기는 또 네. 소녀입니다. 소녀. 소녀의 약자. 네. 두 개를 붙이셔야 돼요. 두 개니까. 아, 제가 하나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뒤로 할수록 더 대단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1사치 실망. 이게 두 개들이 어떤 방법 선택해볼 키워드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쪽이 두 줄이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대사 어떤 거? 기억 아니야 아니야 여기 대사 옆에 있는 거 연기 대사 연기 대사는 뭡니까? 네 연기 대사 연기 대사 알겠습니다. 연기 대사 두 개 있어요. 연기 대사 두 개가 있으니까 아, 좋네요. 좋아, 좋아. 좋아요. 어떤 게임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대사 연기력 테스트입니다. 과연 어렵지 않지만 네, 양 마침 또 양 팀에 또 연기에 또 일가견이 있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각본이 예상이 됩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력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부가 일단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바로 2부로 돌아와서 우주소녀 멤버들의 연기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이 게임 돌림픽 소녀대전이 끝나고 나서 PSSU 글로벌이 진행이 됩니다. 최신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바로 이제 한번 보셔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약간 쉬었다가 바로 오늘 저녁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게임걸림픽 소녀대전 우주소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탈옥주품 매력을 칼칼처럼 보여주는 우주소녀분들, 다시 2부에서도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1부의 마지막 이제 소녀팀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연기력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주소녀 연기 빨리 보고 싶으시죠? 네! 네, 지금부터 바로 연기력을 확인해 볼 텐데, 사실 테스트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또 차이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 방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기력 테스트 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력 테스트 각 팀이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 팀의 행동을 보고 그 중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다. 연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면 관찰자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 연기를 하는 사람을 못 찾게 되면 연기자 팀이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아? 자, 한 번씩 주고받기 때문에 만약에 동점이 나오게 되면 아까 게임판에서도 두 개를 하나씩 이제 나눠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우주팀부터 연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팀 앞에 지금 이거 먹을 거예요? 네? 저희가 먹어요? 아니요, 다 먹는 건 아니고요. 먹방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운걸. 아, 나도 상대. 자, 지금부터 제가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식빵이 있고 각종 소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소스에는 딸기잼 그리고 매운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팀에서 4명은 딸기잼을, 한 명은 매운 소스를 먹고, 누가 매운 소스를 먹고 있는지를
소녀팀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운 소스를 먹는 사람은 누가 정해요? 우리끼리 여러분들께서 아. 스스로 차마 저는 정할 수 없어요. 아니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 매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마이크가 나가고 있잖아요. 서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누가 할지 정할 텐데 아, 네. 야, 다 울고 이게 잘못잖아. 다 들려요 여러분들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저기 다 매운 거 잘 먹고 다 먹어도 빨리 와요. 어 그럼? 어? 아니 근데 저기 안에 매운 거 잘 티내시면 안 돼요. 걸리시면 티내시면 안 돼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아 내 친구 잘 와요. 아 미친이 이렇게 너무 소름 돋았네. 정해청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소녀분들은 이제 눈을 감으시고 왜냐면 제조 과정을 또 보면 누가 먹는지 뒤돌아 있을까요? 뒤돌아 있으면 보이잖아요? 네. 앞에 감시자분들이 계십니다. 팬분들이 실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눈을 감고 지금부터 명상의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